아까 명상으로 해서 낫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제가 교회에서 기도로 낫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다 했는데, 기도와 명상이 도움이 안 되느냐? 아니에요. 엄청나게 도움돼요. 기도도, 명상도. 다만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약을 안 먹으면서 기도와 명상으로 낫게 하려면은 곤란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약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기부스 역할을 해준다 했잖아요. 일정 기간 약으로 잡아주는 기간이 필요해요. 이 약으로 이렇게 잡아주면서 기도와 명상을 하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 약으로 애초에 일정 기간 잡아주는 거 없이 기도와 명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예요. 기도와 명상이 왜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놓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뇌의 질환이다 라고 해서 뇌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해결이 잘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뇌만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 정말 열에 두명 내지 세 명은 딴거 생각 안 하고 뇌만 가지고 생각해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약만 들어가면 금방 괜찮아지는 애들이 간혹 있는데, 이건 정말 예외적인 경우고 대다수는 약이 들어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접근만으로 해결이 안 되면 심리적인 차원 해줘야 되잖아요. 자신의 욕구 좌절된 거 찾아내서 욕구가 충족되는 생활을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감정, 불편한 감정들이 쌓인 거, 이거 해소가 되게 해줘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스트레스 관리법 할수 있게 해줘야 되고,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꿔서 세상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으로 바꿔주고, 이런 게다 심리적 접근이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적 접근이라고 했을 때는 환경, 사회적인 환경을 바꿔주는 거잖아요. 환경에서의 스트레스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것이거든요. 환경적인 접근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가족 환경이죠. 가족 환경이 달라지면 환자도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 환경을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다음에 가족을 떠나서 이웃, 내지 자기 직장, 학교, 등 본인이 다니는 소속 집단, 가정 이외의 소속 집단의 환경이 긍정적으로 되면 스트레스 요소가 없어지면 자기를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이런 노력, 그다음에 영성적인 거, 그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스스로가 어떤 지금보다 훨씬 더 뭐라 그러나 내 하나의 힘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매달리든 부처님께 매달리든 누군가 간절하게 내가 매달리는 어떤 신앙의 대상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 간절히 기도하면 그 힘이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어떤 원리인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서 간절한 기도를 보내면 저절로 저절로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기도 분명히 도움 돼요. 명상 분명히 도움 돼요. 이게 명상을 하게 되면 5분, 10분만 명상을 해도 당장 산란하던 마음이 고요하게 편안한 마음이 되는데, 생각이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계속 생각이 일어나던 게 생각이 줄어들고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그냥 명상 분명히 도움돼요. 기도, 명상 분명히 도움됩니다. 제가 지금 목사님들이나 스님들이나 뭐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시는 그 방법으로 정말 사람들을 잘 도와줄 수 있어요. 다만 이런 약을 먹는다든지, 또는 이런 상담 전문가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복지 전문가가 있어서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을 바꿔주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면서 기도와 명상을 이야기해야지. 이런 노력은 다 내팽개치고 그냥 기도 명상만 해라 하니까 제가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에 어디 유튜브에 보다 보니까 어떤 스님이 아주 재미있게 비유했더라고요. 자, 사람들 중에는 기도와 명상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자세다. 스님의 경우에도 절에 앉아서 기도 명상을 하지만 지금 막 비가 막 폭우가 막 쏟아져서 천정에 새 가지고 지금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스님이라 할지라도
가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물 새는 데를 찾아서 막아놓고 내려와서 기도 명상을 해야지. 뭐 비는 새는데 그걸 앉아서 기도 명상만 한다고 지붕이 새서 물이 막 흘러내리던 게 물이 안 흘러내리고 딱 멈추느냐. 그러니까 스님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아야 되면은 밭농사도 해야 되고, 할거 하면서 기도 명상할 때 기도 명상이 효과가 있는 거지. 딴거다 제쳐놔놓고 무조건 부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알아서 해결해 주시고 기도 명상만 한다고 그게 되느냐? 본인이 할거다 하고 플러스 기도 명상을 해야 할때 효험이 있는 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